안녕하세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고생이 많습니다. 공부 스트레스로 야식으로 달달한 음료수, 그리고 햄버거, 간편하잖아요, 그죠? 라면, 이렇게 끓이면 맛있잖아요. 라면 등을 많이 먹게 되고, 그에 따라 살도 점점 찢어, 그죠? 쪄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건강을 해쳐가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늦게까지 이렇게 수학 강의와 문제 편집을 하다 보면 출출합니다. 출출할 때가 많아. 보통 가볍게 또 간편하게 라면 2개, 그리고 이제 김치. 그러다 보면 또 남은 밥이 있으면 그게 또 말아서 먹거나, 또 국수도 삶아서 종종 이제 국수를 좋아해서 배부르게 종종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그렇게 하고. 그 위에도 제가 그또 커피까지 마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커피도 마시죠? 저도 이제 뭐 건강 생각하느라 이제 수영도 해보고 등산도 해보고, 그런데 뭐 점점 그래도 살이 안 빠졌는데 점점 찌는 거예요. 또 오히려 더뭐 1kg씩 예를 들면은 계속 그 허리 둘레도 굵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은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이제 찾아보던 중, 그 이유가 라면, 국수, 즉 밀가루 섭취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탄수화물이라겠죠. 그리고 밤늦게 뭐 설탕이 들은 커피, 설탕, 커피를 자주 마실 것도 한몫했고, 상대적으로 반찬 수가 저거리 매 끼니 때마다 쌀밥량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밥도 말아 먹고죠. 또 반찬이 예를 들면은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주로 이제 통조림 종류로 꽁치, 다음에 고등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마늘도 넣고 뭐 이렇게 먹는 습관으로 바뀌었고, 가끔씩 또 고기 먹는 곳에 가게 되면은 밥은 잘 먹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그랬습니다. 바뀌었어요. 그 모임 있고 가면은 이제 고기를 위주로 먹고, 예를 들면 회나 뭐 이런 걸 위주로 먹고, 그리고 이제 야채 종류 많이 섭취하고, 오히려 점점 더, 그리고 마늘도 좀 많이 섭취하고 그렇게 변했어요. 특히 된장량도 좀 늘어져, 된장 뭐 이런 거. 그 이후로 이제 쌀밥량을 평소보다 반으로 줄였습니다, 진짜. 조금 이제 포만감이 좀 줄어들겠죠, 상대적으로죠. 밤늦게는 그 새벽에 출출을 하더라도 라면은 이제 안 먹었어요. 그 이제 지금 한두 달째 그걸 안 먹게 됐는데, 커피도 아예 이제 설탕을 뺀그 물기에서 아메리카노로 마셨고, 마시면 참고로 저는 담배는 안 태웁니다. 과자, 사탕 음료수를 완전히 줄여서 거의 먹지 않았어요. 네, 완전 줄였습니다. 그 음료수도 거의 지금 입이 안 돼서 지금 2달 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몸무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제 조카들하고 동생네 이제 가족하고 부자 조사단이라고, 이제 저도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매일 집에 있다 보니까 야외에 이제 촬영하러 가는 거거든, 재밌게. 촬영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있어서, 동생네 집에 와서, 이제 그래가 저울이 있어서 몸무게를 재었더니 66kg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4kg였거든. 계속 이제 짐지다가 막팍 줄어든 거예요, 이제. 그한달반 만에 무려, 뭐, 약입니다, 약. 뭐, 9kg, 8kg, 약 10kg 정도 감량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체중 감량 줄이면서 건강한 야식 습관이 중요한데, 이거 지킨 거는 제가 탄수화물 섭취를 완전히 줄였어요. 쌀밥, 라면, 국수, 과자. 뭐이 쌀밥 중에는 또 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옥수수, 그죠? 그리고 이제 밀가루와 관련된 거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햄버거, 피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줄였고요. 자, 그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 적당껏 하시라 그러지.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원래부터 좀 그런 걸좀안 좋아했지만은, 자, 요렇게 많이 줄였어요. 그 설탕은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 음료수, 콜라, 사이다는 거의 줄였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그냥 마셨어요. 그 설탕하고 프리마 이래 들어간 거 말고. 학생들은, 물론 저도 그렇고,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앉아서, 그죠? 이왕이면 건강도 생각하면서 탄수화물과 설탕을 줄여서 야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